사람인지. 어떤 사람은 되게 일관성이 있잖아요. 어떤 사람을 보면 저는 참 정말 다양한 제안이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어쩔 때는 정말 한없이 소박한 게 좋다가도 어쩔 때는 진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화려한 게 좋다가도 진짜 그런 마음이 너무 있어요. 그리고 예능에서 막 웃기고 뒹굴고 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또 진지하게 음악 얘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 다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좀 정체성이 흔들림은 없지만 조금씩 요즘에 저는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잖아요. 활동을 옛날에 했으니까. 그래서 옛날에는 예능 한번 치고 또 앨범 나오고 뭐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맞나 보다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. 꼭 예능이 음원 순위에 이렇게 집계가 되지도 않고 꼭뭐 음방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음원이 많이 나간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가요계가 그래가지고 아 저도 좀 배우고 있어요 아 예능 때문에 음반이 조금 묻히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예그막 패턴에서 뒹구는 저도 좋고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저도 좋고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한자로는 팔색조라고 하죠. 다양한 이제 뭐 자신만의 또 아마 네 그런 것 매력이 같아요. 있으니까. 왜냐면 이제 현재 시스템 아직 적응 중이시고요. 네, 좀 그런 면이 있어요.